오늘도 어김없이 분주한 이곳은 15개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 동물병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걸음걸이가 불편한 녀석들이 많이 찾는 여기는 강병재 교수가 이끌고 있는 정형외과입니다. 환자 신경 입원을 하셨어요? 손에 발신문제로 큰 문제가 생기면 다리를. 그나마 정형외과적인 문제는 보호자들의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아 일찍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정형외과의 모든 수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얘는 만약에 레터럴 수처하면 다리가 이렇게 외측으로 돌아갈 거야. 뼈 자체가 휘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튜버러스티로 옮겨야지. 수술을 앞둔 주인공은 바로 이제 9개월 된 토이푸들 초코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왼쪽 다리를 잘 딛지 못하는 모습에 보호자와 병원을 찾은 초코. 녀석의 다리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토이푸들에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골두가 녹는 질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렸을 때 외상이 있었다고 보호자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그랗게 생긴 대퇴골두는 고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초코의 경우 이 대퇴골두가 부분적으로 괴사되어 고관절에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슬개골이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슬개골이 들어있는 이 근육 인대축이 안으로 틀어진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인대가 부착된 뼈를 바깥쪽으로 옮겨져서 이 축을 일자로 맞춰줄 거예요. 왼쪽 수술이고 지금 골두 제거술이랑 슬개골 탈부 교정을 할 거고요. 골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는 부분에서 제거가 돼서 이 부분이 뼈가 남을 거고 그러면 여기 마찰이 돼서 아픈 거 이런 건 줄어들 거고요. 두 개의 수술을 한꺼번에 받게 된 초코. 잘 이겨낼 수 있겠죠? 털을 미는데 낑낑대며 무서워하는 녀석. 수술은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초코처럼 초소형견의 경우 뼈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하죠. 마침내 초코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에 두 개의 수술을 해야 하는 초코. 먼저 대퇴골두 절단술이 진행됐습니다. 이 수술의 경우 절단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너무 많이 절단하게 되면 골절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절단할 경우엔 통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죠. 드디어 초코의 대퇴골두가 제거됐습니다. 곧바로 초코의 두 번째 수술, 슬개골 탈구 교정술이 이어졌는데요. 슬개골 탈구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움직임을 도와주는 슬개골이 정상적인 자리에서 이탈하는 관절 질병으로 반려견에게 흔히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초코의 경우는 단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4기. 반드시 수술 치료가 필요한 상태죠. 교수님, 초코의 수술은 잘 끝났나요? 보면 이제 지금 실제 막 연골도 떨어져나가고 했었던 부위가 깨끗하게 목이 잘렸고요. 이렇게 슬개골이 빠져있고 다리도 뒤틀려 있었는데 지금 다리도 펴지고 슬개골이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큰 수술을 두 개나 한꺼번에 받느라 힘들었을 초코. 더구나 슬개골 탈구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데요. 당분간 과도한 운동과 점프는 금지. 체중 관리와 재활 운동은 필수입니다. 초코야, 열심히 관리받고 건강해지자. 이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게 지금 코에 옥수수 걸린 것 같거든요. 옥수수가 코에 걸렸다고요? 옥수수를 먹다가 터에 있는데 그게 코에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쉬기 답답해서 내는 소리였군요. 아이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른 코에 걸린 옥수수를 빼줘야 할 텐데요. 동동이의 코 속에 옥수수 알갱이를 빼내기 위한 내시경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소형견의 경우 비강 내부 구조가 더 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옥수수의 위치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동동이의 코 속에 박힌 옥수수 알갱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치를 파악했으니 이제 꺼내기만 하면 되겠죠? 어쩌다가 코 속에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가서 이 고생인지. 동동아, 조금만 참아. 고지가 눈앞이야. 잘한다. 잘한다. 드디어 코 속에 있던 옥수수 제거 성공.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마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지켜보는 제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아베시아가 지금 다섯 마리 정도 왔어. 아, 우리 막 얘도 이제 얘제 최근에 다섯 마리 왔어. 집에서 키웠는데 어떻게 아베시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진드기한테 다. 진드기한테 물린 거죠 언젠가. 바베시아증은 공원, 잔디밭 등을 산책하다 진드기를 통해 바베시아라는 기생충에 감염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중 가장 치명적인 증상이 바로 빈혈입니다. 입원한 녀석들 중 대형견 가라미의 상태가 제일 심각한데요. 빈혈 증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혈액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바베시아라는 원충이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증식하고 깨트리고 하기 때문에 몸에서 정상적으로 적혈구를 잘 만들어내도 깨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지금 빈혈 상태거든요. 바베시아증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쨌든 아이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데 작은 애들이야 사실은 혈액을 구해서 수혈을 여러 차례 나눠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넉넉히 할 수 있는데 그게 큰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질병에 걸리면 결과적으로 수혈을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나마 피곤해. 힘 없어. 응? 좀만 버티자. 버텨. 응? 버텨야 돼. 수혈을 받기 위해 입원한 지 이틀째. 이런 상황이 가장 애타는 건 보호자겠죠. 보라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가람이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해야 하는 활달했던 녀석. 가람이도 지금 이 순간이 많이 힘들겠죠? 혈류를 보는 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서 병원에 와서 피검사, 혈액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바베시아 양성 반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큰 병원에 가서 수혈을 당장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큰 병원에 왔는데 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듣고 많이 놀라고 슬펐었죠. 한시라도 빨리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 그 헌혈액회랑은 얘기 아직 안 됐어요. 소형견에 비해 대형견이다 보니 필요한 혈액량도 두세 배, 백방으로 혈액을 수소문 중입니다. 그때까지 가람이가 잘 버텨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 등장한 헌혈견. 가람이 보호자 보라 씨가 반려견 보호자들로 구성된 한국 헌혈견 협회에 혈액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본 강산이 보호자가 선뜻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준 겁니다. 국내 동물 수혈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 보니 이렇게 급할 때는 개인 반려견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산아, 정말 고마워. 여러 가지 마음 드는 것 같아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막막했거든요. 피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감사하고 고맙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런 거 그냥 어려운 애들 추천하니까 그거 좀 도와주고 싶죠. 해주고 싶죠. 건강한데 뭐 그치? 두 살에서 여덟 살 사이 건강한 반려견이라면 헌혈이 가능하다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일이니만큼 위급한 친구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올해 3살 된 강산이 헌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물들도 혈액형이 있어 수혈 전 반드시 혈액형 검사가 필요하죠. 다행히 가람이와 혈액형이 같은 강산이. 체혈하는 내내 가람이 보호자님도 녀석을 고맙고 안타까운 심경으로 지켜봐 줍니다. 처음 하는 헌혈이라 낯설고 무서울 텐데도 잘 참아주는 강산이. 녀석 덕분에 가람이가 위급 상황을 넘기게 됐습니다. 가람이는 이번이 두 번째 수혈입니다.
한 번의 수혈만으론 차도가 없었는데요. 강산이의 도움으로 이번만큼은 가람이의 빈혈이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용기 내서 헌혈을 해준 강산이 덕분에 드디어 이어진 수혈. 어서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노는 가람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산이의 수혈 덕분에 호전됐던 가람이.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보여 보호자님이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게 부종이 좀 와요. 가베시아 걸리면은 부종이 올 수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충분히 올 수 있는 증상들이 전부 다 나타난 증상들이 다 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주 심하진 않는데 조금 나타났죠. 부종이긴 한데요. 지금 약효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좋아질 때 또 빠르게 좋아져요. 이거는 이제 기다려 봐야죠. 가람이는 무사히 퇴원할 수 있을까요? 어르고 달래며 한 외식 호기의 다리를 살펴보는 정혜련 수의사. 이 친구의 이름은 우봉이. 녀석은 지난 8월 휘어있는 오른쪽 앞다리를 곧게 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수술 후 붕대를 감아놓은 다리의 근육이 굳지 않도록 마사지 중입니다. 우봉아, 여기는 안 아픈데. 여기 안 아픈데. 이거 해봤자, 이거 네가 구부릴 수 있는데 밴드를 오래 해서 그래. 그치? 여기는 봐봐. 그치? 어때? 잊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다리의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하네요. 근데 이 녀석 엄살이 좀 심해 보이죠? 한번 물어버린다. 우봉이처럼 하체가 짧고 상체가 무거운 웰시코기와 같은 견종에서 다리가 휘는 질환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앵귤러 림 디포머티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각변형이라고 하고요. 다리가 휘어 있는 상태는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종착역에는 사실 관절염이거든요. 제대로 다리를 쓰지 못하고 이제 절뚝거리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돼서 왔어요. 우봉이의 경우 생후 8개월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 앞다리가 점점 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일찍 치료를 받지 못한 아쉬움이 큰데요. 털이 복슬복슬한 녀석들일수록 털에 가려져 문제를 알아채기 어렵죠. 평소 잘 살펴주는 것, 보호자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비의 오른쪽 뒷다리는 십자인대가 손상됐습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비만 등 여러 이유로 십자인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한쪽 다리를 들고 깽깽이 걸음을 걷는다면 슬개골 탈구나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해봐야 하죠. 다리가 아파 수술을 앞둔 이 와중에도 이 녀석 정말 해맑죠? 이 녀석, 오늘이 수술 날인 걸 아는지 정혜련 수의사의 손길을 강하게 거부하더니 제작진에게 구조 요청. 하비는 수술 전 체중도 감량했습니다. 허리 많이 날씬해졌다. 왔을 때 많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2kg 정도 빠진 거예요. 제 웰스코기들은 많이 좀 통통한 편이긴 합니다. 하비야, 어디 중절하지? 너는 어디? 이제 힘 좀 풀리지? 힘이 좀 풀려요. 이 친구는 이제 십자인대 단열, 단열이라고 하면 이제 십자인대가 손상된 걸 말하거든요. 저희가 신체 검사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절경으로 확인하고 만약에 십자인대가 많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에 준하는 TPA로라는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전 관절 내시경을 통해 십자인대의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어요. 하비의 상태는 어떨까요? 에어법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관절이 원래 살색인데 완전 시뻘겋죠. 염증 정도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하비는 무릎 관절에 있는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 내에 염증이 생긴 상황.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죠.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원래 위치에서 이탈한 정강이 뼈를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요. 이미 손상된 십자인대를 대신해 뼈를 잘라 틀어진 정강이 뼈를 임플란트로 고정시켜줍니다. 수술이 끝이 나고 마취에서 서서히 깨는 하비. 하비야, 다 끝났다. 고생했어. 귀여워서. 귀여워요. 아프다고 해도 그 모습도 귀여우니까. 수술 후에도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하비. 녀석을 보기 위해 가족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의 모습에 하비도 너무 반기는 모습이죠. 하비 그동안 힘들었지. 손 부은 거 봐.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누나의 품에서 마음껏 어리광 부리는 하비. 아무쪼록 하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당분간은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뛰는 건 물론 체중 조절 등 관리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하비, 잘할 수 있지?
오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차재관 수의사. 바로 이 녀석 8살 포리의 수술입니다. 힘없이 엎드려 있는 포리. 어디가 아픈 걸까요? 좀 근육통? 디스크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디까지 왔다. 종양이 있다고 해가지고. 포리도 척수 종양이고 포리도 거의 한 달간 누워있어 한 달 이상 보호자 말씀에 따르면 한 달 이상은 거의 대부분 못 일어나고 누워있었던 상태인데 큰 종양이 뭐 여기 뇌 일부 연수부터 이번 경추까지 걸쳐있는 큰 종양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경이 눌려있으니까 못 일어나는 상태였는데 목에서부터 이어져 전신으로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척수 이 부분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 포리는 신경마비로 일어서질 못합니다. 특히 이제 말초 신경초 종양 같은 경우는 악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예후가 보통 이제 좋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요. 포리는 지난 9월 다른 곳에서 척수 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법이 없다는 말에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포리 자니. 포리. 종양은 수술 시기를 놓치면 커지고 악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해줘야 하죠. ECG를 붙여놓을까요, 지금? 포리, 포리.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지만 차재관 수의사는 포리와 가족의 바람대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척수의 종양 제거 수술인데요. 척수 1번 경추랑 2번 경추 그리고 뇌에 있는 연수 쪽까지 종양이 있어서 종양을 제거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포리의 종양은 생각보다 척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 저 한 번만 돌려줄래요? 화면 오른쪽과 저 천천히 뒤로 하나씩 앞으로 뒤로.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수술이 이어집니다. 아 이게 신경 따라서 종양이 저 안쪽까지 깊이 있어서 어디까지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일단은 포리의 척수에 있던 종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척수에 있는 건 제거를 했고 신경 따라서 이렇게 나온 종양이 또 많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도 다 제거를 해야 돼서요. 네, 아직 좀 남았습니다. 포리의 척수 종양은 악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조직 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큰 문제 없이 끝이 난 포리의 수술. 그 시간을 잘 견뎌준 포리가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큰 수술도 씩씩하게 잘 받고 참 기특하죠? 그런데 잠시 후 척수 종양 때문에 마비됐던 다리가 움직임을 보입니다. 수술 후 포리의 놀라운 변화. 일어설 그날 기대해도 되겠죠?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 이 모두의 바람은 나의 반려견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일 텐데요. 진료실 앞 보호작품에 폭 안겨있는 한 녀석이 눈에 띄네요. 이 친구의 이름은 지니. 어디가 아파서 온 걸까요? 지니 보호자님. 네. 지니 들어와서 상담 좀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고 잘 지냈나요? 진이 어떤가요? 진이의 보행 상태 파악을 위해 보호자가 안고 있던 진이를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좋은 주인분 만나서 치료받는 거예요. 또 일어나. 진이야. 그런데 왼쪽 앞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죠? 지금은 살짝 딛네요. 근데 저렇게? 한 달 전 산책을 할 때 다른 강아지와 놀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진이. 골 모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랑 지금 여기 어깨 관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어깨니까. 이쪽. 네. 진찰 결과 진이의 왼쪽 앞다리 윗뼈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앞다리 윗뼈의 일부분이 골절되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오셨을 때가 사실 이미 좀 늦은 상태라서 그 상태나 3주나 4주나 크게 이제 수술 예후에 영향은 이미 좀 늦은 거라 이쁘게 골절이 맞기는 어려운 상태라 보호자분이 이제 원하시는 건 뼈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뼈를 붙이는 게 아니고 다리를 잘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관절을 그냥 하나의 관절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 연골을 갈아서 이렇게 하나의 그냥 관절로 굳힐 거예요. 견갑골이란 건 몸통에 통째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깨가 돌아가는 대신에 얘가 이렇게 좀 돌아갈 거예요. 그래도 우선 앞뒤로 이렇게 다리를 써서 걷는 거 위주만 어느 정도 해줘요. 좀 더 일찍 치료해주지 못해 미안한 보호자. 더구나 진이에겐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데요. 사실 진이는 유기견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을 지난 4개월 동안 임시 보호해오다 가족으로 입양하게 됐죠. 제가 사실 자견이거든요. 보호소 아이들 사정을 알게 해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도와주다 보니까 아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나한테 겨우 적응해갖고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열었는데 딴 집에 어떻게 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못 보내겠다. 그냥 나랑 살자. 늙은 엄마지만. 한 살의 나이로 추정되는 진이. 앞으로 새로운 가족과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녀석의 미래를 위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진이의 수술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골절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골절된 뼈 조각들이 변이돼서 뼈를 완벽히 맞출 수 없는 진이의 상태. 정상적인 보행을 위해선 골절된 앞다리 윗뼈와 어깨뼈를 이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어깨뼈와 앞다리 윗뼈를 영구적으로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뼈의 배열과 각도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뼈의 배열을 잘못 맞추면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정확해야 합니다. 마침내 2시간 반에 걸친 진이의 수술이 끝이 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나요, 교수님? 생각보다 잘 맞추고 수술은 잘 됐다. 잘하고 있고 수술은 뭐 계획한 대로는 거의 다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관절 고정술은 아무래도 어깨 관절 고정술에 해당해서는 쉽지는 않은 수술이고요. 왜냐면 이제 관절을 다 갈아서 맞춰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깨 관절이 105도에서 110도 정도로 구부려 놔야 되는데 그 플레이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사실 그래서 어제 이제 3D 프린팅을 해서 미리 환자의 뼈 모양으로 맞춰놨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간을 단축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 입원실로 옮겨진 진이. 마취에서 깨어나면 수술 부위가 아플 텐데 잘 참아낼 수 있겠죠? 진이는 당분간 입원하면서 수술 경과를 지켜볼 예정인데요. 수술한 뼈가 정상적으로 붙으려면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격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는데요. 뼈를 고정해 놓은 임플란트가 이탈하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입원해 있는 동안 붕대도 얌전히 잘 갈고 약도 착실히 잘 먹은 진이. 입원 3일째, 드디어 진이의 퇴원 날입니다. 오늘은 붕대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행평가를 통해 수술 경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진이의 다리 상태는 어떨까요? 붕대 빼고 처음 걷는 거라. 오, 좋아. 붕대 빼고 처음 걷는 거라. 오, 좋아. 수술 후 한 발 한 발 어색하지만 천천히 내딛는 진이. 이 녀석 앞발 딛고 볼일까지 보네요. 힘도 주고 다리 딛고 오줌 싼다. 이제 2주밖에 안 다리를 편안하게 딛고 또 자연스럽게 걷게 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진이야, 지금처럼 천천히 노력해보자. 누구보다 진이의 퇴원을 기다렸을 사람, 진이의 가족이겠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지금 보시면 살짝 뒤거든요. 네네. 저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네. 다행입니다. 네. 저 거의 안 짚고 이러고 다녔는데 집 커서. 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을 들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다음에 한 달 후에 뵐 건데 그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그러면 이제 다리 점점 한 달 지나면 다리 점점 뒤. 조금 더 뒤들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뒤들면 뼈는 안 붙었는데, 자 좋다고 뻑 하면 이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해야 되면 처음보다 또 어려워요. 진이야, 이제 집에 가자. 가족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네, 뭐 사실 이 일 시작한 것도 네, 그런 뭐 보람 느끼고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린다거나 뭐 부러졌거나 아니면 척수 마비 때문에 이제 주저앉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시 잘 걷고 그다음에 보호자가 그걸로 인해서 행복을 되찾고 이럴 때 보람 있고 재밌고 이거를 잘 했구나. 척수 종양 수술을 받았던 폴이 하지마비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죠. 그런데 이 녀석 다리에 제법 힘이 들어가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폴이의 상태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수술 2주 뒤 놀랍게도 두 발을 딛고 꼿꼿이 서 있는 폴이. 이야, 정말 폴이가 맞죠? 잠깐만. 절망스러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폴이. 그리고 녀석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차재간 수의사님에게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에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 바로 폴이 보호자님. 빵도 할 줄 알았네. 이날만을 얼마나 고대하고 꿈꿨을까요? 앞으로는 폴이와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좀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너무 좋은데 이 상태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퇴원을 앞둔 또 다른 녀석. 바로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던 외식고기 하비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반가울까요? 그나저나 당분간 수술한 뼈가 완전히 붙으려면 조심해야 하는데 에너지 넘치는 녀석이 잘 지켜줄지 살짝 걱정이 되네요. 본인만 기분 좋으면 되지 뭐. 하비 잘 가? 네? 하비 잘 가? 그래도 하비는 안 물고 되게 착해요. 하비야,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하비와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베시아에 의한 빈혈로 고생하던 가람이. 엄청 활발해졌죠.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얘가 이렇게 명랑한 애였냐고. 가람아, 너 무사히 퇴원했구나. 극심한 빈혈로 수혈을 받아야 했지만 대형견이라 그조차도 쉽지 않았던 가람이. 다행히 치료 잘 받고 퇴원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진드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진드기 예방 꼭 잊지 마세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녀석들에겐 우리의 작은 관심이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해줄 테니까 아프지 말고 엄마랑 오래오래 살면 좋을 것 같아. 절뚝거려왔던 뭐 거의 누워왔던 뭐 진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던 간에 그렇게 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엄마 따라 즐겁게 태어났대요. 그때 제가 맨날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제일 기쁠 때예요. 없어요. 수의사 된 걸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수의사하는 일이 일단 저는 즐겁기도 하고 네. 대부분 치료를 어려운 치료를 잘 이제 잘 버티고 잘 회복하고 나가는 이제 퇴원하는 모습 보고 이제 아예 건강하게 회복하실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죠.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호자 아니면 수의사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다 똑같으니 보호자분들도 좀 저희를 좀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죠. 네. 아픈 반려동물들 그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나의 반려동물과 건강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의 행복한 삶도 꿈꿀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동물들을 위해 수술실을 지키는 사람들. 그 이름은 바로 수의사입니다.